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서울 지역 합격자 이하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쯤 여러 합격 수기와 합격 특강을 찾아보면서 공부의 방향을 설정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저의 합격 특강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요. 오늘 저의 합격 수기를 여러 합격자들의 공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작년 상반기에는 학부와 병행하며 공부를 하였고요. 그 이후에 졸업을 한 뒤에 하반기에는 조금 더 공부에 집중을 한 초수 합격생입니다. 먼저 저의 합격 수기 1페이지를 보시면 저의 점수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년간 공부를 하면서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첫 번째는요, 바로 스터디를 했다는 점입니다. 스터디는 물론 선택사항이겠지만, 저는 스터디를 통해서 인강을 들을 때 인강을 밀리지 않고 들을 수 있었고, 또 장투법 총론도 스터디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터디를 동기들과 함께 했는데, 사실 임용을 준비할 때 되게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그럴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는 적극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저는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한 주가 시작되는 일요일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저희 현재의 진도, 또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서 어쩌면 모르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서진 교수님의 카페를 적극 이용을 했습니다. 임용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질문을 통해서 정확한 정답을 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부를 할땐 하고 쉴땐 쉬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요. 그 기간 동안 휴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공부하느라 수고한 자신을 위해서 강한 물을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요, 구조화를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9월 달에 너무너무 늦게 구조화를 시작했는데요. 구조화를 하니까 내용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작업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조화를 빠르게 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본격적인 교육학 공부를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9월 달에 거의 본격적인 공부를 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11월까지도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학이 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교육학을 1, 2월 달 기본 강의 들으실 때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시고 하반기에는 여유롭게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저처럼 상반기 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면 적어도 7월부터는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학, 그리고 암기 과목, 그리고 특수교육학,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교육학인데요. 개인적으로 교육학은 계속 특학의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저의 절대적인 공부량이 많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학을 항상 1순위로 하려고 했고, 교육학은 정말 정해진 시간 안에 다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막판에는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학교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그 지하철에서 구조화를 보고 내용을 인출하고 이제 인출할 때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적어둔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확인을 하는 등 최대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월별로 말씀을 드리면 1, 2월 달에는 기본 이론 강의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예습, 복습 전혀 하지 않았고요. 정말 강의만 듣다 보니까 사실 남는 게 없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기본 이론 강의 밀린 걸 듣고 4월에는 교육학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5월은 교생을 다녀왔고요. 이 시기는 임용 공부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또 특학만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7월이 돼서 큰일이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하반기 패키지를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또 특하게 밀려서 그냥 강의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달에 머릿속에 남는 게 없겠다. 강의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 시기가 9월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사님의 도시카가 있으면 그거를 도시카에서 조금 더 간추려서 정말 필요한 것만 간추린 저만의 도시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카를 그려보면서 일단 구조를 먼저 외웠고요. 제가 수강한 강사님의 책 이름이 요점 속속과 핵심 속속이 있었는데요. 저는 요점 속속을 주 교재로 활용을 했고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요점 속속을 주 교재로 활용하고 핵심 속속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만 제가 옮겨 적거나 또는 그 내용이 많을 경우 한글로 타이핑을 해서 단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도시카 사진이고 정말 도시카에 나와 있는 것만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단권화 사진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A4용지가 붙여져 있죠.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마찬가지로 도시카 보면서 내용인 줄 반복하고 이제 시간을 정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는데 최대한 50분 안에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서론, 결론, 본론 다 쓰려고 노력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본론만 간단하게 구조화해서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기 과목인데요. 이제 암기 과목은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시작한 부분이에요. 장특법, 총론, 특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요일에 따라서 과목을 나누어서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에는 자폐 DSM 지적장애, 이렇게 화, 수, 목, 금요일에 점자 수업까지 이렇게 요일을 나누어서 암기를 했고 정말 매주 반복하다 보면 거짓말같이 여러분들이 내용을 줄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빈칸 자료는 특훈에서 구하거나 또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빈칸을 점점 넓혀가는 형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유, 초, 중별로 스티커를 각각 붙여놓아서 어떤 내용이 빈출 내용인지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 한 번에 파악하려고 했어요. 사실 임용이라는 게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세워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별로는 제가 아래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특법인데요. 장특법은 1월부터 외웠습니다. 스터디에서 분량 정해놓고 빈칸 점점 넓혀나가면서 외웠습니다. 먼저 장특법 같은 경우는 서진 교수님의 장특법 특강을 저는 많은 도움을 얻었기에 적극 추천을 드리는데요. 중등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 위주로 우선순위를 세워서 암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장특법 같은 경우는 저는 통암기는 하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론인데요. 총론은 3월부터 외웠고요. 마찬가지로 스터디에서 빈칸 넓혀가는 방식으로 외웠어요. 중등 특가정 강의도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게 마찬가지로 교수님께서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만큼은 총론의 통암기를 하려고 했고 그 외에 이제 약간 부수적인 부분들은 이제 그냥 빈칸 정도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가정 부분은 제가 사실은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번에 TO가 너무 적게 나와서 어쩌면 특가정 부분에서 변별력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정말 늦게 11월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등 특가정 강의 들으시면 정말 강조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출이어서 이제 기출 중심으로 제가 특가정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그 특가정 빈칸 자료를 빠르게 만들어 그것만 봤습니다. 그리고 DSM 같은 경우는 자폐는 청킹을 통해서 외웠고 청킹도 교수님께서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청킹으로 외웠고요. 이제 정서행동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양이 많아서 정말 중요한 것만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서 빈칸자로 만들어서 외웠습니다.
UDL과 웹 접근성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료 만들었고 빈칸 넓혀나가면서 외웠고요. 점자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점자를 쉽게 외울 수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최대한 점자는 빠르게 외우려고 했고 한영규 선생님의 자료가 특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그 자료에 이제 단권화를 해서 자료에 모든 내용이 다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추가하면서 외웠다고 볼 수 있어요. 수어 같은 경우는 한글 지문자, 영어 지문자, 지수자 이렇게만 했고 유튜브를 통해서 정확한 손 모양을 알려주시는 영상들이 많아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재밌게 수어를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장애 정의의 경우도 빈칸 자료 만들어서 외웠고 지적장애 정의는 통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자료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폐가 있죠. 청킹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빨간색 표시를 했고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이 쳐져 있는데 예시는 두 개만 딱 외웠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외우진 못했어요. 자폐 있고 이제 지적장애 정의는 통암기를 했고요. 보편적 학습 설계 지침 같은 경우도 이제 기출 내용들은 스티커 붙여가면서 외웠습니다. 웹 접근성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기서 특가정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과목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중등이니까 진로와 직업이 중요하겠죠. 실제로 기출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기출에 나온 역량과 역량만큼을 외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격도 외웠고 창체 같은 경우도 모든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만 뽑아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이름을 지어서 한 줄 포인트라는 이름을 지어서 교수님께서 특가정 강의 때 강조해 주시는 부분만 이렇게 제가 모아서 외웠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급한 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타이핑 못한 빠진 부분들을 그냥 손글씨로 써서 그냥 그때그때 추가하면서 빠르게 외우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빈칸 자료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이 빈칸 자료예요. 그래서 빈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큼은 제가 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줄이고 싶네. 네, 이렇게. 그래서 UDL 같은 경우는 통암기는 못했고 이제 웹 접근성 지침 같은 경우는 통암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빈칸을 만들어서요. 특과정도 모든 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역량만 이렇게 외웠고요. 이것도 진짜 시간이 특과정은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아직 빈칸이 넓지는 않아요. 좀 부끄럽지만.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도 한 줄 포인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빈칸으로만 외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암기 과목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특학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학 같은 경우는 일요일 달에는 저는 학원 직강을 다녔습니다. 학원 직강 다녀온 뒤에 이제 책 한 번 더 읽으면서 복습하고 기본 이론 책과 또 추가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프린트물에도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을 가볍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스터디원들과 함께 암기할 목록을 만들어서 저희만의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간추려서 암기 목록을 만들고 이것만큼은 진짜 지금 외우자라는 생각으로 같이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 차원에서 각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10문제씩 이제 만들어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결국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에는 강의해 주신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쓱 훑어보게 되는 다시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인데요. 3월 달에는 제가 학부와 병행을 했기 때문에 직강에서 인강으로 전환을 하는 시기였어요. 이때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저는 인강을 밀리지 않고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강을 듣기 전에 당연히 문제를 먼저 푼 뒤에 강의를 들어오면 좋겠지만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고 강의 먼저 듣고 급하게 문제를 푼 경우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학부와 병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그래 강의를 다 듣는 거에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거기에 강의를 밀리지 않고 들은 거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스터디 같은 경우는 마인드맵 보면서 아는 내용 모두 다 설명하는 그런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본인이 어떤 내용을 설명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터디 전에는 모든 부분을 다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인데요. 5월 같은 경우 저는 교생을 다녀왔기 때문에 5월 한 달간은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6월달이 다가왔을 때 한 달간 밀린 강의가 많겠죠. 그 강의들을 정말 그 6월이라는 시간 안에 강의는 다 듣자라는 마인드로 정말 그냥 강의만 빠르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진짜 강의만 듣고 문제를 못 풀고 넘어간 영역들도 생겼는데 그 영역들은 7, 8월달에 차근차근 하나씩 풀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경우도 5월은 교생 때문에 또 6월은 다 같이 밀린 강의 듣느라고 이때는 스터디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인데 7월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다시 직강으로 전환을 한 시기이고요. 이제 이때는 단권화의 필요성을 조금 느끼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11월 달에 갔을 때 여러 자료에 내용이 흩어져 있는 것보다 내가 한 권의 책으로 내용을 다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권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한 권으로 끝내주는 기출 키워드라는 교재로 단권화를 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일단 왼편에 내용이 있고 오른편에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다양하게 변형이 되어서 기출로 출제가 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단권화 방법은 제가 사진과 함께 또 설명을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단권화 책에도 기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가볍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 같은 경우는 7, 8월 달에는 영역별 문제 풀이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영역별로 인출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제 단권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진 교수님께서 3월에서 6월에 진행하는 기출 분석 및 강론 심화반에서 프린트물을 주십니다. 정말 그때 많은 양의 프린트물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기본 이론 책이 1권부터 4권까지 있잖아요. 그 영역에 맞춰서 저도 1, 2, 3, 4권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7, 8월이 되었을 때 3월에서 6월에 주시는 프린트물이랑 7, 8월에 문제풀이반 때 주시는 프린트물 내용이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권화 책에 없는 내용은 7, 8월 때 주시는 그 프린트물을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물 내용을 잘라서 단권화 책에 붙였어요. 이때 프린트물 내용이 많다고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이제 초수생이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만큼은 한번 보고 또 단권화 책에 붙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진에 보시면 이제 프린트물을 정서행동장애를 정의하고자 하는 목적의 다양성 여기에 형광펜이 칠해져 있고 이제 아래에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판단 기준의 다양성 중에서 행동의 빈도, 강도 및 지속시간 이렇게 두 부분에만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 내용을 7, 8월 달에 주신 프린트물 내용에서 찾아서요. 이렇게 아래 단권화 책 내용에 붙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권화 작업을 했고 이때 여러분들이 나는 한 번에 다 하고야 말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보다는 조금 조금씩 채워가면서 마음을 채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다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부담이 생겨서 저는 약간 시작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약간은 가볍게 마음을 먹으시고 단권화 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7, 8월에만 한 것이 아니라 9, 10월에도 계속 이어서 단권화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9월달이 시작이 되는데요. 9월달에는 모의고사 반이 시작이 됩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들 또는 빠진 부분들은 다시 점검하면서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단권화 책에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정말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다양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9월달쯤에는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다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도
다양하게 출제가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지겹더라도 보고 또 봐야지 이런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많은 내용이 흩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9월 달에 너무 급하게 도시카를 이제 그려보는 작업을 했어요. 이때 제가 1, 2월 달에 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자.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도시카를 그려보면서 단거나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경우는 9월에는 2주에 한 바퀴씩 이제 임추를 돌렸고 10월 같은 경우는 기출을 풀었는데요. 월, 수, 금 이렇게 유아, 초, 등, 중, 등 나누어서 한 주에 한 해씩 풀었습니다. 이때 그냥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고 내용 확장을 각자 해온 뒤에 스터디 때는 이제 문제 정답 돌려서 얘기하고 또 확장한 거 각자 얘기하다 보면은 또 확장한 내용이 또 개인별로 다 달라요. 그러면 제가 빠진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단거나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빨간색 네모로 표시해 둔 부분이 모의고사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를 오려서 붙였고 이 작업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같은 이 내용도 내용은 같겠지만 어떻게 다르게 출제가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서진 교수님의 모의고사 문제와 또 기존 책에 있는 기출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스터디 때 진행했던 기출 문제를 보여드리면 먼저 정답 같은 경우는 검은색 펜으로 쓰겠죠. 그리고 이제 정확한 정답을 쓰는 것이 중요하니까 기출 문제집 해설책을 보면서 정답을 찾아서 제가 빨간 펜으로 다시 써봅니다. 이런 작업을 반복을 하다 보면 정확하면서도 깔끔한 정답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움이 되었고 내용 확장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했는데요. 정말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내용 확장할 부분도 점점 줄어들어서 시간을 자연스럽게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저는 제가 만든 단거나 책을 딱 두 번 돌려봤는데 사실 너무 마음이 조급했어요. 왜냐하면 더 돌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한 번 볼 때 꼼꼼하게 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단거나 책을 돌리면서 봤고 단거나 책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부수적으로 마인드맵 그려보고 기본 이론 책도 다시 또 보고 또 기출 문제를 푸는 등의 작업을 했습니다. 스터디는 10월에 했던 기출 스터디를 그대로 이어서 하다가 이제 시험일을 기준으로 2주 전에는 스터디를 종료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단거나 책 사진인데요. 기본 이런 책이 4권 있듯이 단거나 책도 영역별로 이렇게 4권을 만들었고요. 항상 단거나 책을 보기 전에는 이제 마인드맵 구조화를 먼저 보고 내용을 구조를 그린 뒤에 내용을 머릿속에서 상기시키면서 보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학부터 특과까지 지난 1년간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게 될 날들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합격 쓰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